김해와 부산 일대에서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총리실 검증 작업을 촉구하는 카퍼레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22일 오전 김해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김해 신공항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승용차, SUV 등 차량 100여 대를 동원해 차량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차량들은 김해 주촌면에서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까지 22.8km 구간을 경찰 안내에 따라 한개 차선을 사용해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알리기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며 격주로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